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이제 썰들이 다 끝났고 마지막 썰이 남았습니다. 님 저한테 미안한 건 뭐예요? 이제 풀썰이에서 나오는 건데 맛보기? 맛보기 보면 미칠 텐데 너네. 은별이, 은별이는 이제 얘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요즘 있었어요. 얘가 컴퓨터를 사고 싶어 해. 집에 있는 컴퓨터가 다 깨지고 난리 나가지고 병신 컴이 됐더라. 그래서 내가 모니터 값이나 하라고 돈을 좀 줬어. 모니터 값이나 하라고 돈을 좀 줬어. 내가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감동해서 울었다고. 지 사 셀카를 이 감동해서 운 거래. 내가 저기 모니터 값 주니까. 그래서 사실 얘가 여러 가지 막 이런 창작 활동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얘가 그런 쪽으로는 타고났어요, 센스가. 그리고 얘가 영상 같은 거 배우려고 하길래 그러면은 너 편집자 해라. 이제 유튜브 수익도 창출이 돼서 안 그래도 편집자도 구하고 있으니 너 편집자 일 해볼래? 아유 작가님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저 같은 일을 쓰셔도 될까요? 내가 널 시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랑 친하게 되고 네가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네가 굉장히 나름 센스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다. 근데 요 비율이 1대 9야 네 센스가 9 정도를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널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또 누구 있어요? 하면서 막 또 우는 막 저기 하는 거야. 아 그만 좀 울어 찐따 새끼야. 감사해요. 앞으로 종종 가서 놀러 갈 때마다 청소할게요. 아이 됐고 청소는 됐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좀 도와라. 온 김에 청소도 좀 하고 컴퓨터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 너 그 편집자 그 부하 한 명 더 키우려고 하는 내 투자요 투자 하면서 약간 반농담식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 미친 애가 또 개찐텐으로 쳐오고 있는 거야. 야 우냐? 야 야, 뭐냐? 얘가 밑바닥에서 뭘 아직 쥐뿔도 모르잖아. 그래서 마로고님한테 그러면은 마로고님 은별이 아시죠? 얘 편집일 조금씩 좀 시켜볼라 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과외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수당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가르쳐볼게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었어 내가. 근데 카톡명이 조금 정직하죠?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방을 만들었어요. 마로고님 혹시 본명 밝혀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마로고님의 본명이 하늘, 김하늘이에요. 어차피 님이 그때 밝혔음. 의뢰처 물어본 거예요, 저도. 저한테는 마로고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지만은 은별이한테는 이제 김하늘로 보이는 거지. 하늘? 하늘? 이... 아오이 소라.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줬어, 제대로. 여기는 여기 이 여자아이는 찐따 새끼입니다. 여기는 편집자 마로공이다. 내 일부하로 살고 있지. 마로공 로긴 찌였구나. 언제 봤다고? 얘들 지들끼리 사투리로 마당 떴을 때 기억 안 나죠? 이게 나 사투리 쓰는 사람이 정말 이해 안 돼. 얘들아 스카이님이라 스카이님이라 부르지 마. 내가 너희들이 마로공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알려줄게. 얘가 지 친구 이름들을 막 솜털 엉덩이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고민이 생겼어. 야 너는 그러면은 이게 마로님 뭐라고 저장할 생각이야? 미친년 아니야 얘 진짜. 나는 이제 농담 따먹기로 그래서 줄여서 콩수군 어때요 콩수군. 근데 얘가 갑자기 이거 대박 터졌어 갑자기. 어? 콩수이라네요. 콩수야! 마로고님 앞으로 콩순이라 부르시면 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콩순? 저런 대화가 오가다가 내가 그냥 급 마무리하는 걸로. 아 아무튼 여러분 아 여러분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갑자기요? 아 뭐 갑자기 급작스러울 수도 있죠. 어 뭐 그것도 그럴 법합니다 하면서 대화를 종결을 내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위신이 옆에서 찐텐으로 울컥해 이씨라고 있어. 혼자서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더니 나한테 씨발 갑자기 이런 짓을 해요. 이 뭔 짓이지? 이거 여기서 밝혀졌군. 제가 이제 은별이한테 모니터 값 줬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로고님이 사실 이거를 무보수로 과외를 맡기는 건 솔직히 죄송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로고님 조금만 수고해 주십시오. 제가 과외비를 은별이 모니터 값만큼 드리겠습니다. 마로고님 아유 안 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은별이 모니터 값 15만원 줬습니다. 하지만 네가 사람이냐라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도 인정해 주셔야 될 게 미리 사과했어요. 사과했어요. 하는 거예요. 릴렉스. 콩순이 진짜 욕하나 봐요. 소리 여보세요. 들려주세요. 어, 네. 네. 이제 다 질질 짰니? 안 짰어요. 안 짰다고? 오, 그래 내가 속았나 보네. 그냥 좀 뽀르륵 한 정도지 막 진짜 짰다 이 정도까지. 내 방송 보면서 한번 얘기해봐. 너 진짜 또르르 했어 그냥? 아! 야 확실히 데뷔 효과라고 상대적 이 자체가 뭐랄까 참 고맙고 성스럽네요. 아 나 내리다가 어 콩순이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냥 어 누구지? 이러고 보다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나 생각 난다고요? 그래 됐어. 나 너한테 모니터 값 주고 나가고 생각했잖아. 지금 마로군이 빡쳐가지고 콩순이의 웃는 사람들 다 밴시키고 있어. 콩순아 왜 그래? 콩순아 너가 좋대잖아 콩순아. 드래그나! 작가님도 진심으로 안 할래요 수고하세요라고 톡 왔는데 사과하는데 푸사가 진정성이 없어. 너 차분해서 안 보인대. 한번 풀어주세요. 앞으로 더 가르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들 좋아서 그렇게 한 건데 왜 이렇게 콩들콩들 하십니까? 정말 빡친 걸 수도 있잖아. 아 그러네. 죄송해요 콩... 하늘님 아니 마루부님. 진심으로 사과해주세요. 울면서 사과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왜요? 영상통화로 가능하냐? 제가 왜요? 나갔잖아! 안돼요 죄송해요 근데 너무 귀엽다 강추!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저 콩순이씨 자꾸 그렇게 카톡으로 자꾸 그렇게 무섭게 구시는데 이름이 콩순이라서 한 번도 안 무섭거든요? 마루이 또 나갔어.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견지부가 뭐예요, 근데? 견자이님 유튜브로 가겠다. 이 작품이다. 그쪽이 작업 환경이 좀 더 좋긴 하겠다만 그래도 뭐 한번 말투 빠고 한번 거기서 근데 아니야. 근데 이건 있어요. 이 바닥은 좁아서 어딜 가든 콩순이가 될 겁니다. 기왕 있을 거면 콩순이가 콩순이로 있을 수 있는 곳에 계십시오. 바나나 화이팅. 원주 화이팅. 콩순이 프로필 사진 좀 봐봐. 너무 귀여워졌어. 아, 콩순 씨 그 카카오톡 배경 화면은 콩순이 냉장고 활짝 열린 걸로 하나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 해줬어 지금. 해줬다고? 그 와중에 라이온 너무 귀엽게 있는 거 아니야? 콩순이는 이미 체력이 다 됐다고. 이미 저렇게 빨리 구해. 이미 자신이 콩순이라는 거 알고 있던 거 아니야? 드디어 날 콩순이라 불러주는구나. 그래 은별아 난 이제 영상 도네이션을 풀 거야. 와서 콩순이 포레이드 보고 가. 콩순아 콩순이 라면 가게 콩순이
고기 굽는 요리사다. 어, 깜짝이야. 빵님? 콩순이? 콩님 방송 중이실까요? 콩순아 놀자. 콩순이 한글 깨기.